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거 우리 집에 있는 맵이나 이거 색감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들더라고요. 물이 들으면. 그래서 저는 물들게 잘 하기 위해서 요번에 좀 난간에도 그거 설치해놨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물을 잘 들게 얘를 한번 열심히 키워보려고 분갈이를 하면서 얘를 흙 배합을 좀물잘 들게끔 좀 마사토를 더 많이 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미리 해놨거든요. 그 마사토 씻어 말린 마사토 파라고 배양토 2를 섞어서 미리 해놨고요. 얘는 조금 이제 완전히 다는 아이 뭔지 다는 안 털고. 살살살 조금만 털어서 몸살 안 나게 이 정도만 조금만 털고요. 잘 심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웃자랐어요. 지금 햇빛이 못 봐가지고. 먼지가 엄청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저번에 축제 갔다가, 전시회 갔다가, 그러니까 이벤트 돼서 당첨돼서 했던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를 먼저 깔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8:2로 미리 배합을 해놨어요. 얘를 요번에는 좀 정석대로 해서 웃자람을 좀 최대한 덜하게 하고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니까 색감이 엄청 예쁜데요, 이거? 저도 한번 실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한번 배합을 해서 심고 간접 햇빛에다 이제 바로 심어서는 간접 햇빛에다 놓으면 위험하고요. 그늘에 며칠 놔뒀다가 서서히 간접 햇빛 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직광도 서서히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또 열심히 배우면서 영상을 올렸지만 또 신경 바짝 써가지고 저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각막을 해주든가 제가 집에 없는 날은 또 혹시 불안하면은 아예 간접햇빛에 들여놨다가 얘막 만져가지고 막 잎이 뚝뚝 떨어지네. 했다가 좀 햇빛 보여주고 예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심을 곳이 없었는데 얘가 있는 거를 깜빡했어요. 당첨된 거를 추첨해서 당첨됐던 거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짱짱하게 크지 않고 짱짱하게 키우려면은 화분, 화초 그러니까 다육이보다 많이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 약간 비슷한 크기로 해서 심어야 좋다고 그러죠. 너무 크면은 저기 과습도 걱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막 크게 많이 키우고 싶어갖고 화분을 좀 크게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근데 얘는 지금 조금 더 바글바글하게 고수님들처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작은 화분에 적당한 화분으로 선택했습니다. 밑에는 새우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 만졌더니 간당간당해. 그리고 위에다가는 좀 굵은 거 마사토로 좀 깔고요. 덮어주고. 대충대충 심다 보니까 엉망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잘 심어졌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잘 심었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 붓으로 좀 이런 데를 털어주고요. 잘 심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이 없죠? 안 흔들려요. 그래도 잘. 이게 흙을 완벽하게 잘안 털었기 때문에 그때 흔들림이 좀 없네요. 이렇게 해서 뚝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분 하나를 제대로. 이제 화분, 저거 뭐야. 분갈이 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언제 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야 되나.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잘 웃자람이 좀 방지되는 그런 흙 배합으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분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뭐 마사토 7에 배양토 3으로도 하긴 하는데요. 그때그때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조금 5대5로도 하지만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사토 섞는 거를 얼마나 더 섞느냐에 따라서 웃자람이나 이런 거를 방지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말 고수님들은 다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쁘게 물들은 다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씩 몇 가지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화상 주의하면서요.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가을에는 더 예쁘게 물들게 잘 하셔요.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저도 열심히 가서 물레 수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